회장님, 동생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. 아니야. 난 진짜로 마음에 든다니까. 아주 좋아. 에? 아, 예, 월요일이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그날 찾아뵙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뭐 일단은 약속 잡았으니까 만나보고 얘기해보세요. 누굴요? 아, 이 양반 조화수 회장이라고. 뭐 현성도 아쉬울 땐 손 벌렸던 그 뭐랄까 이 현금 동원 능력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큰 소입니다. 아, 저 근데 그분을 제가 왜... 이 양반이 평소에 이 현성 유통을 눈독 들이고 있었거든요. 그래요? 아, 그럼 그분도 저랑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네요? 예, 맞습니다. 예. 아무튼 제가 월요일날 연락드릴게요. 감사합니다, 구팀장님. 아, 진짜 감사합니다. 제가 그럼 꼭 월요일날 연락드리겠습니다. 아, 잠깐만요. 제가 이건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조화수 회장이라는 사람 악당이란 말 알죠? 영화에서 보면 그 악당. 이 사람이 딱 그 악당이에요. 내가 살면서 본 최고의 악당. 후회 안 하시겠어요? 그럼요. 절대 후회 안 합니다.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어서. 그 사람 어떻게 한 거야? 너 누굴 얘기하는 거야? 누구긴 누구야. 김지혁이지, 김지혁! 미국에 갔다고 했어. 출국도 됐다고 했어. 근데 딴 사람이 왔대. 그 사람이 그렇게 꾸민 사람이야? 너 임마 대체 손님들 앞에서 무슨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? 너 미쳤어? 아빠가 아무리 그 사람 못 살게 굴어도 내가 그 사람 지킬 거야. 내가.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대체? 너도 이제 너 좋아하는 여자 찾아가. 나도 내 남자 찾아갈 거니까. 야, 내가 좋아하는 여자 너야 임마. 늦었어. 아이쿠. 회장님 감사합니다.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오늘 아주 값비싼 선물 받고 갑니다. 여보 갑시다.